안녕하세요, 홍사운드입니다. 오늘은 엽떡에서 새로 나온 신메뉴 마라떡볶이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은 마라 맛을 좋아하시나요?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. 그런데 마라떡볶이가 출시됐다니 안 먹어볼 수가 없잖아요. 그래서 당장 주문을 해봤습니다. 일단 마라엽떡 오리지널 맛으로 고르고 토핑으로 우삼겹과 유부토핑을 추가했어요. 그리고 야채 계란죽과 우동사리도 너무 잘 어울린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이것도 함께 주문을 해봤습니다. 이렇게 주문하면 가격이 총 32,900원인데 전용 어플로 주문하면 지금 출시 기념 이벤트 중이라 4,000원을 할인받을 수 있고, 배달이 아닌 포장으로 주문을 하면 3,000원을 추가로 할인해줘서 총 25,900원에 구매를 했습니다. 가져와서 열어보니까 꼬바로우 크기가 꽤 실하네요. 그리고 소스에서 굉장히 톡 쏘는 새콤한 향이 많이 났습니다. 그리고 이건 야채 계란죽. 오늘 처음 먹어보네요. 마라떡볶이는 사실 비주얼만 보면 엽떡처럼 와 진짜 너무너무 맛있겠다 싶지는 않았는데, 과연 맛은 어떨지 제가 먹어보면서 솔직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채널 고정해주세요. 자, 그러면 얼른 먹어보도록 하죠. 꼬바로우 먼저. 맛있는데 이 엽떡인가? 잠깐만. 큰일 났다, 큰일 났다, 진짜. 와, 제가 이거 먹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, 지금 있는 그 마라탕 프랜차이즈들이 위태로워질 것 같다?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. 특히 우리가 마라탕도 그렇고 마라샹궈 같은 거 배달로 시켜 먹으면 가격 대비 양이 좀 적잖아요. 근데 얘는 16,000원에다가 그리고 이거 차돌 먹고 싶으면은 이런 거 3,000원, 유부 1,000원 이렇게 넣으면 2만원이란 말이에요. 근데 양에 대한 만족도가 얘가 훨씬 나아요. 심지어 맛도 맛있어. 제가 아까 야 이게 떡볶이인가 해서 엽떡이 사실 어디 갔는지 모르겠거든요. 약간 국물을 많이 한 마라샹궈에 떡과 어묵사리를 추가한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. 마라를 되게 좋아하는 저로서는 이제 마라탕집에서 굳이 안 시켜 먹을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. 뭐야 진짜 약간 이건 떡볶이 잘 팔려고 내놓은 게 아니라 약간 마라탕 수요를 흡수하려고 만든 메뉴 같습니다. 제대로 만들었다 진짜. 그동안 다른 프랜차이즈들에서 마라 어쩌고저쩌고 나오는 거는 사실 진짜 그 음식에 마라를 추가한 맛인데, 이거는 마라에 게를 살짝 섞은 약간 그런 느낌이라서 이야. 분모자 또 있어요.
먹다 보니까 좀 매운 것 같긴 한데요. 와, 이거 확실히 알 것 같아요. 마라를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서 호불호가 단맛에서 갈릴 것 같습니다. 저는 나쁘지 않거든요. 근데 이제 아니 마라의 단맛이라는 이게 뭐야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문득 드네요. 그런 분들 혹시 계시면은 댓글로 한번 남겨주세요. 내가 바로 단맛 싫어하는 사람이다 이러면서. 근데 또 마라탕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 그 마라탕에 들어간 채소 먹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는구나. 이제 그런 분들은 마라탕 꾸준히 드실 것 같고, 근데 저처럼 약간 채소보다는 그 마라 맛 자체를 좀 즐기는 사람들한테는 아주 훌륭한 대체 수단입니다. 그냥 평범한 죽입니다. 전바점인가? 저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아까 죽을 먹었을 때도 뭔가 간이 안 되는 그런 느낌? 약간 되게 애매한 맛이었고, 예, 우동도 지금 최대한 이렇게 뒤적거려서 무쳐도 그냥 그래요. 아, 그러면은 결정됐다. 제 취향을 말씀드릴게요. 일단 쿨비스 먼저. 짠! 마라 엽떡 가성비 좋게 먹는 법은 그냥 기본 16,000원짜리만 시켜도 충분한 것 같고, 여기에 유부랑 차돌은 저는 추천합니다. 같이 먹으니까 더 맛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꿔바로우는 진짜 선택사항! 얘가 막 맛이 엄청 뛰어나진 않은데 가격 대비 뭐 양이나 이런 거는 괜찮거든요? 그래서 어쨌든 마라를 먹을 때 꿔바로우를 먹는다는 그 심리적인 만족감? 그거는 충분히 주기 때문에 나는 마라 먹을 때 꿔바로우 꼭 먹는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같이 시키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저는 만약에 다시 시켜 먹으면 딱 요렇게만 시켜 먹을 것 같아요. 아, 그리고 여러분들도 뭐 이 영상 보시고 한번 드셔보신 다음에 어떻게 먹는 게 좋을 것 같은지, 또 어떤 점이 좋았는지 어떤 점이 별로였는지 댓글로 많이 적어주세요. 이거 우리 한 명 한 명이 적다 보면은 이 댓글이 약간 빅데이터처럼 될 수도 있잖아요. 그러니까 한 번씩 달아주세요.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. 안녕. 마라 엽떡을 먹을 땐 적어도 10번은 불어서 시켜줘. 평소 엽떡 먹을 때보다 뜨거운 게 훨씬 더 오래가.
맛있다. 근데 기름 때문인가?